자기야, 오늘 뭐 먹을까? 내가 다 사줄게. 진짜? 그럼 나 오마카세. 우리 헤어지자. 아, 뒤질래? 다 사준다며. 오마카세는 선 넘었지. 뭔 놈의 오마카세야. 그거 처먹을 바엔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에 만들. 이발 언제쯤 국물 타령이야. 아, 그냥 꺼져 가성비충 새끼야. 응, 허영심 오지는 년 잘 걸렀쭈. 오히려 좋쭈. 조상신이 도왔쭈. 이씨 이씨. 어? 예, 박사님. 출동이다, 국밥맨. 시내 괴인이 나타났어. 오늘 연차인데요. 히어로한테 연차가 어딨어. 빨리 출동해. 이러다 시민들 다 죽어. 할매, 돼지국밥 하나. 야이 개씨발 자식아, 전화하는 거 안 보여? 뭐 씨발? 아, 손님 컨셉이잖아요, 컨셉. 아이, 뭐 시민 죽든 말든 알 바예요. 가뜩이나 방금 헤어져서 짜증나 죽겠구만. 야마, 다른 괴인도 아니고 오마카세 괴인이라고. 지금 출동합니다. 뒤졌다 이 씹새끼. 나는 오마카세 괴인 오마카세 X다. 내가 쏘는 새내비에 맞으면 무조건 오마카세만 먹고 싶어지지. 에이 김씨, 점심 뭐 먹을까? 아이 씨발, 뭘 그런 걸 물어봐. 당연히 뜨끈하고 든든한 오마카세 먹어야지. 엥? 그거 비싼 거 아니야? 별로 안 비싸. 그냥 하루 노가다 일당 다 꼬라박으면 돼. 삼시세끼 전부 비싼 오마카세만 먹다가 파산해버려라. 소코마데다. 응? 서민경제를 파탄낸 쓰레기 같은 자식. 오마카세 X! 오마카세 X다! 발음 똑바로 해! 이제부터 내가 상대해주마! 사이다맨 등장! 비주얼만 보면 나보다 더 괴인 같은데? 죽어라! 사이다 블라스터! 등장하자마자 필살기는 반칙이잖아! 아이 씨발, 멘토스 챙겨올 거야. 아이 괜히 쫄았네! 그냥 족밥 새끼였구만! 진짜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야! 다른 히어로가 와준다면! 오마카세를 왜 처먹냐! 어? 그거 처먹을 바에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에 마늘에 깍두기 김치 시원한 물까지 갖다주는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넌 또 뭐야! 뜨끈하고 든든한 히어로! 국밥맨이다! 아이! 어디 국밥 따위가 오마카세에 비빌라 이 씨발놈이! 좆됐다! 이 새끼 나보다 약해! 국밥을 얕보지마! 난 국밥을 먹으면 평소보다 힘이 10배 상승한다! 10배? 오호, 그런 능력이었나? 그 정도면 승산이 있을지도 몰라! 방금 배민으로 국밥을 시켰다! 특별히 그만 먹고 한 집 빼돌로 시켰으니까 40분만 기다려줘! 이발로봐! 기다려치겠냐? 어? 이발, 존나 비열한 새끼구만! 그냥 오기 전에 미리 먹고 왔으면 됐잖아, 이 미친 새끼야! 오, 너 천재냐? 그리고 국밥 그거 예전에나 가성비 원툴이었지. 지금은 최소 8,000원이잖아. 가성비로는 빅맥은커녕 편의점 도시락한테도 좆발리는 새끼. 그렇다고 치킨, 피자, 떡볶이처럼 비싸질 수도 없는 애매한 새끼. 그게 바로 현재의 국밥이다! 너희 국밥충들은 다른 음식은 인정 안 하고 그런 애매한 국밥만 무지성으로 잔념하는 멍청한 사이비 신자 같은 놈들일 뿐이야! 그래, 네 말이 맞아. 지금 국밥은 존나 애매하지. 하지만! 응? 국밥에는 낭만이 있다! 그리고 열정이 있다! 뜨끈한 낭만과 뜨끈한 열정! 그리고 그걸 사랑하는 수많은 국밥충들! 그들이 있는 한! 난 절대 쓰러지지 않아!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쓰러지지 않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이 족밥 새끼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 방금 문자 메시지로 신고했다! 넌 끝장이야! 야 이 비옥시다! 경찰은 히어로물에서 최악체라고! 게다가 한국 경찰은 더더욱 최악체지! 내 몸에 덜끗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바로 과잉 진압했다고 민원 넣은 다음 대형 언론사에 쫙 뿌리고 네이트판 법의들이 아주 그냥 온갖 커뮤에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경찰이에요. 앞으로 괴인이 나타나면 직접 나서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주세요. 그럼 전 이만. 하, 그래도 어떻게든 잘 끝났구만. 나 그만 은퇴할까봐. 뭐? 갑자기 왜? 인정하긴 싫지만 오마카세스 말이 맞아. 난 그동안 국밥이 아닌 다른 음식들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왔어. 오마카세를 먹든 편의점 도시락을 먹든 모두 개인의 자유인데 말이야. 이제 국밥맨은 그만두고 더 자유롭고 다양한 식문화를 인정하면서 난 딸기 비빔면 괴인이다! 이런 개 씨발 호로색!